보컬을 맡고 있는 댄디보이 승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요계 한우익을 교열 서정모 래퍼 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춤추는 모습 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폭풍이 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성 보이스 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전 메로 보이스 필릭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비주얼 담당 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요계를 뒤흔들 파워풀 댄서 현진입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이 코엑스 야외 광장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스트레이키즈 보러 와주신 거죠? 여기 코엑스에는 지금 시 페스티벌이 한창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기 야외 광장에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이따 서울이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저희 야외 말고도 실내에도 이제 볼거리 다 듣고 샵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시 페스티벌은 내일까지 하니까 아직 못 보시고 못 드신 분들은 정말 빨리 코엑스에 오셔서 즐기세요. 예. 네, 그럼 저희 이제 트위터 Q&A를 시작하려는데요. #AustrayKids #AustrayKids 저희가 이제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Let's get it.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어린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놀러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메이비 챔피언 날이 지금 어린이나 공사하는 어린이날 공사하는 분도 계시다고 맞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현진 오빠 사랑해요 라고 왔어요. 저도 사랑해요. 지금 이 스트레이키즈를 정말 많은 나라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지금 어린이날이라서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여기서 스트레이키즈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혹시 찬이 형 한번 어린이날이라고 한번 소개 한번 지금 해주세요. 영어로. Yes, I'm today is Children's Day. Yes.
holiday. Yeah. Everyone is having a really good time. Everyone's spending time with their family. You know, eat a lot of food, have fun, and everyone's having a really great time. Yeah. 영어 잘하세요. 이제 우진 씨도 영어 좀 하시죠. 네, hello. My name is 우진. Nice to meet you. My name is 페닉스 담아주세요. Hi guys, how's everyone today? Good? That's good. That's goo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맛있는 거 드셨어요? 하나 먹으러 가요. 이번 앨범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앨범 중에서 어떤 게 개인적으로 다 좋은 마음을 좀 하세요? 교육 시간에도 할 수 있나요? 저희 초반 저희 라이브 룰룸 때 맞아요. 여러분 활동도 하면서 봤죠. 저는 타이틀곡 디스트릭 나인. 아, 이렇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쯔민이.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벽이라는 세 번째는 네. 저도 물론 디스트릭 나인데 너무 좋지만 이번에 활동하고 있는 오 미러. 아오 미러. 네, 맞아요. 저는 이번 디스트릭 나인도 좋고 막 이런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도 이제 디스크린 라인이나 이런 저는 디스크린 라인이 제일 좋습니다. 빵빵 터뜨릴 수 있거든요. 꽉꽉꽉. 미라도 좋아요. 다 저희 다 좋아요. 저는 디스트릭 나인도 되게 좋고 근데 활동하는 것도 미라 나인도 되게 좋아요. 저번에 NCT 본 것만 상민아! 아, 저는 잘하고 있었어요. 사실 음원으로 들을 때 제일 좋죠, 잘하고 있었어요. 댓글에서도 이제 무대 미러 무대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희 미러 무대. 어떤 댓글이 있나요? 또 디슈나의 무대 또 보고 싶다. 아이엔 어린이날 선물 받았어라고. 우리 예니 어린이. 아 저는 이제 어린이날 선물 받으면 안 되고 이게 저는 이제 동생한테 따로 어린이날 선물. 다 컸다는 거지. 아 맞네. 아까 선물해 주는 거. 장난감 자동차. 생기가 얘기하는데 어제 인터넷 중으로 저 그러면서 저희 것도 하나 샀죠.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저희도 스페인 키즈니까. 고마워요. 정말 많이 느껴져요. 저희 보고 얘들아 보고 싶다고 하신 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스페인스로 왔네요. 벌써 오세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때 시간은 언제인가요? 야, 네,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저희 또 코엑스 되게 오랜만에 하고 왔잖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믹스테이프. 맞아요. 안 보이긴 알았어요 댓글 올라오는데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too. 헬리스 목소리 좋대요. 아, 좋아요. 어, 목소리 좋은 거 한 번 더 들려드립시다. 저희 이번에 미로 활동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 미로 팟스 때 한 번 더 네. What you want, what you want, and the beer for my soul. Oh,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와 같이 있는 시간 정말 즐거우시죠? 그런데 여기 좀 팬분들이랑 사람분들 굉장히 많아서 혹시라도 안전에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어서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즐기실 것도 저희는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좀 많이 위에 계신 분들도 좀만 내려가 주세요. 다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 댓글에서 어린이날에 생일이라고 하시는데 생일 두 개밖에 없네.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1송만 조언 두 개만 어린이날 선물이랑 생일 선물 같이 받고 대충 그럴 때는 한나를 묶어서 받더라고요. 아, 몰아주신다고. 아, 몰았어. 한 2-3일 정도 약간 비슷해서 그냥 하나로 몰아주세요. 태영아, 아니면 열로 저희가 생일 선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일 선물이야. 생일 선물이 좋은 멘트예요. 좋습니다. 미러 다른 멤버의 파티를 불러볼까요? 라고 왔어요. 불러볼 사람? 방금은 필릭스 랩 파트 했으니까 보컬 그러면 래퍼가 보컬을 부릅시다. 그러면 제가 승민 씨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혼란 속에 갇혀 나도 아직 날 잘 몰랐어. 너는 아니 답이 없는 내게 또 물어. 와. 노래도 잘하네. 예, 다 가졌네, 다 가졌어. 빈주얼에다가. 아니, 탐내지 마라. 알았어? 그 얼마 전에 파트 스위치 안무 영상 버전에서도 이렇게 제 파트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더니. 아, 맞네. 맞아요. 댓글에도 그 얘기 있었어요. 아, 웃겼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저희 파트 바꿔서.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올려주세요. 활동 끝나고 뭐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연습을 열심히 해야죠. 맞아요. 실력을 키워야죠. 맞아요. 우리 아이유는 뭐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레슨 받으면서 계속해서 노래를 좀 더 늘고 실력을 좋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저기 댓글에 이엔이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어린이날인데 형들한테 가라는 점 없어요? 네? 다 해줄게. 얘기해보세요. 바로 봐. 얘기만 해봐. 청소년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이엔은 할 수 있어. 이엔이는 약간 청소년이 아닌 어린이에요. 베이비. 당신은 어린입니다. 바라는 거, 기분도 충분히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지만 저희들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줄게. 이게 끝이 없어. 그리고 오늘 댓글에 아이엔이 밴드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밴드가 감사합니다. 모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저희 블랙 화이트 커피 멋있다고. 아, 맞아요. 저 의상 이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M팀이나 아, 뭐 다음 앨범 때 해보고 싶은 머리 있어요? 아, 해보고 싶은 머리.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난 진짜로 붉은색 하고 싶다 했었는데 이루어졌었어요. 잘 어울렸어요. 진짜 잘 어울렸어요. 개인적으로 창빈이 형 다음 앨범 때 레게 머리를 한번. 저희만 있어도 그게 들려요. 그런데 녹음한 그거 말씀하세요. 들려요? 들려요. 진짜 들려요.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졸리다 이겁니까? 진짜. 들면 안 졸려요? 그럼요. 졸려. 졸면 안 되지. 졸면 안 돼요. 왔어요. 저희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네, 댓글로 올려주세요. 아, 사실 저희가 내일 막방이죠. 내일 진짜 마지막이에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벌써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내가 6주를 활동했죠. 정말 빨리 내일이 막방이네. 믿기지가 않는다. 6주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자, 근데 끝나고도 많이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얼굴. 아, 비니 비행기 첫 번째 어땠냐고 여쭤보셨는데. 아직 사실 비행기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해외가 첫 번째인 거지. 뭐라고요? 왜 첫 번째인 줄 알고 나 신발 벗고 타라고 막 그랬는데. 아, 그건 제가 다 알고서 일부러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아, 사실 기내식은 처음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저도 기내식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게 색다르지 않아? 색다르지 않아? 장빈이 진짜 신발 벗고 탈 뻔했잖아요, 그쵸? 아, 뉴스에서 뉴스 뭐야, 신문 같은 거 뭐 사는 줄 알았지? 진짜요? 돈내고 보는 건지? 네, 그래서 안 샀어요. 아, 저도 옆에서 승민이 형이 음료수 따로 나중에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야 되는 줄 알고 나 카드가 안 되는데 이러고 진짜로 안 맞아. 민망해. 나 민망해. 진짜 사는 줄 알았어. 까미 어때요? 까미 어때요? 까미가 진짜 귀엽거든요. 맞아요, 저희 집 까미 귀여워요. 저도 까미 만나고 싶어요. 저도 까미가 친구보다 절 좋아. 까미 나왔어요. 아닐걸요. 아, 펠릭스 애교에 있더라고요. 박자 오케이. 한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아,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우리 고역기 스트리트 다운.
노래 부를 때는 미성이에요. 맞아요. 아니요. 예쁜 미성이어서 옛날에 글로우 할 때도 글로우 부를 때도 되게 한마성. 맞아요. 되게 그때 놀란 적이 많았어요. 반전 매력 보이스. 맞아, 반전 매력 보이스네. 그래서 완전 반전이. 반전이. 그럼 그런 의미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누울게요. 한번 그러지 마라. 형이 옆에 있잖아. 오늘 되게 순수해. 아, 오늘 약간 부드럽게 돼. 아, 아, 아. Okay. Alright, let's go. 쉬어도 되지만 아직 겨우 쉬어야 하지만 아직 멀어 우리가 가야 할 게 끝이 안 보여도 끝이 봐야 맞지. 어린이날 선물로 노래 불러달라고 봤어요. 아~ 네. 조금만 불러주셨어요. 어떤 노래 불러볼까? 아니, 베이비데이가 베이비데이인데? 근데 베이비데이는 없어요. 어린이날 말고 그 전 단계인 베이비데이 없나요? 베이비데이 없어요. 네,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어린이날. 어, 노래 부르면 결정하셨나요? 아, 네, 결정했습니다. 네, 갑시다.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예!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내 아이엔 짱이다. 내 아이디 멋있다. 진짜 멋있어. 아니야? 분명히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찾아볼까요? 네. 한이 너무 잘생겨서 심장 아프대요. 어,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아유, 혹시 이분을 불러드릴까요? 궁금합니다. 아, 저희 데뷔하고 나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달라진 점이나 아니면 그런 느낌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약간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방송 활동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많이 경험을 하고 팀 전체적으로 실력을 키우고 그런 게 크게 많아서 그런 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리노 형도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어? 네. 너무 멀어. 네. 저희 제 머리 색깔이 일단은 검은색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도 바뀌었고요. 귀걸이도 바뀌었나요? 비하인드 뭐 귀걸이 언제 바꿨죠? 어제 바꿨어요. 아, 맞아요. 저 이거 긴 거 샀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긴 걸로 다시 샀어요. 잘 어울리죠? 오, 예쁘다. 네, 형아. 무대에서 춤을 진짜 격렬하게 춰가지고 이게 귀걸이가 떨어졌대요. 거짓말. 거짓말. 아, 저는 데뷔하고 나서 좀 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컸어요. 예전 사진 보면은 키가요? 되게 애기 같아요, 지금. 예전 사진 보면 전체적으로 뭔가 좀 커졌어요. 키도 컸어. 맞아요.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성장 되게 어른스러워졌어요. 성숙해졌어요. 댓글에서 지금 뉴욕 기자회견하고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기대됩니다. 뉴욕 가서 저도 가고 싶어요.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기대됩니다. 가고 싶어요. 또 근데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잖아요, 우리.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댓글 하나만 딱 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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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시간 뒤에 읽자. 오케이. 아, 네? 네? 아, 오케이. 한 시간 뒤에. 과연 마지막 댓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린이들이 아니야. 댓글 부탁합니다. 되게 신중해졌어요. 네,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맞아요. 마지막 댓글이니만큼. 나와라. 없어졌네. 이렇게 마지막 댓글은 뭐가 될 거야? 댓글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빨리 올라가서 빨리 나 지금 나도 댓글인데? 네, 우리 댓글 하나 아, 다 안 나와? 아 지금 잠깐 나왔어 끊긴 거 같은데 맞아 댓글 나왔나요? 저희 나왔어요. 네, 저희도 나왔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갑시다. 비니는 뭘 그렇게 뭘 먹고 그렇게 귀여워요? 자, 그때 뭘 먹었어요?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먹고 이렇게 귀여워지죠. 아, 잘해. 왜? 100점. 100점짜리 담입니다. 인정하죠? 자, 그럼 저희 마지막 댓글도 이렇게 읽었고 네,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좀 아쉬우니까 저희가 무대를 준비한 게 있죠. 진짜요? 진짜 오랜만에 승민 씨께서 솔로 무대를 준비하셨어요. 이야. 아 우리 솔로 무대를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이제 또 헬리베이터를 진짜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서창빈! 안녕! 마지막으로 저희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희 무대 보러 오세요. 준비됐나요? 네. 드디어 오랜만에 헬리베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릴게요. 너무 높은데 앞에 너무 내게 잔인하고 두려운 하루를 넌 버티고 있어. 멀어져가는 것이 못 떠났던 게 미친 지리도 꿈도 없이 내가 만든 길을 가는 가이다 팔지도도 하나 없이 위로 가는 길에 절대 다시 뒤로 가기 싫은 막막한 미로 야피는 문 대신 피땀 흘리면 나를 밀어. 사람들은 내게 말해 그 정도의 고민을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성공을 안 들으면 두려워도 실패를 더 추가라고 그래 나는 고통이란 믿기를 떠서 문제 당황하는 거야 지친 열정의 날개를 잠시 꺼버리는 채 저렇지 어둠처럼 생각하고 있어 내게 잔인하고 두려운 나를 홀로 버티고 있어 소리를 밀어도 날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앞에 내 눈물을 타고 위로 빠져나가고 있어 I'm on a elevator
저 하나 없이 차가워질 분홍토록 구분 좀 적어 호기란 말들이 내 길을 따라가며 절망감은 커져가 희망이란 하늘을 주변 사람의 손으로 가린다 나 사는 길도 와며 멋진 미소 날 채려보는 따가운 시선들이 실성한 시간을 말해 잘들 봤자 누군가의 관대 너밖에 안 남은 너가 순환한 지금은 지워져 말을 들으며 약해져만 가란 내 자신을 얻어져 저렇지 어둠처럼 숨겨고 있어 내게 찔린 하루 두려운 나를 홀로 버티고 있어 소리라도 날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아픔 내 눈물을 타고 위로 빠져나가고 있어 오는 어두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나를 끌어내 좀 더 바랄게 이것을 run away I'm on the elevator 난 올라갈게 어두웠던 내 과거 단추에 내 깜깜했던 앞길을 비춰 잊혀버릴 듯 지겨운 시간 잊혀져버릴 테니 길을 뛰어 매면 나는 새로운 시작에 종소리가 울리면 나는 너를 찾지 내 손을 잡은 펜차수로 데려다주 마 elevator Elevator를 무대 위에서 한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이다 아, 너무 재밌어요 저희 또 Stray Kids의 시작이 Elevator 아닙니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어떡해요 진짜 되게 아마 아쉽죠? 아쉽지만 저희가 할 수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 진짜 아쉬우세요? 네! 아쉬우면 어쩔 수 없다 얼마나 아쉬워요 아쉬워요 진짜로 아쉬우면 저희가 하나도 해볼 생각이 있긴 한데 맞아요 제가 항상 덜 아우시는 거면 아니, 별로 안 아쉬우신 것 같아 네 그러면 뭐하지? 뭐하지? 뭐할까? 디스트릭 9 오랜만에 저희 디스트릭 9에 보여드릴까요? 자 디스트릭을 보고 싶다면 소리 질러! 더 크게! 한 번 더! 자 그러면 저희 준비할까요? 네 저희 뭐 이번에 디스트릭 9 보여드리기 전에 네. 뭔가 여기 또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디스트릭9의 포인트 안무를 한번 보여드리고 오~ 그리고 나서 무대를 갑시다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거를 해볼까요? 다 뒤집어버립시다 아 뒤집어버리는 그 부분 네 뒤집어 네. 안무 포인트로 예고편으로 네. 예고편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 자 여기를 되게 집중해서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맞아요 자 이렇게 바로 자 뒤집어 나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부연한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저희 완전 네? 힘을 꽉 줄 수 있는 포인트 저는 연락 없는 댄스 브레이크가 아 그건 이제 무대에서 무대에서 보여드릴게요 무대에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드립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저희 잘 잡고 해볼까요? 자 잠시만요 잘 잡고 잘 잡고 예쁜데요 어서오세요 예쁜데요 어서오세요 물 좀 마시고요 가방 내리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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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연습실 잘 나간 매주 오셨거든요. 뒤에 있는 분들 잘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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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다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예, 그래. 자, 그럼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갑시다. 좋은요? 예스. 연습실 가상을 내도? 자, 갑시다! 잔소리나 욕짓거리는 제발 그만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게. 사랑이 날 몰라 답답해. 언제나 매일 고민 중. Answer me 그럼 해답을 줘봐서 시원한 대답 좀. 못하면 제발 가서 좀 봐 please. 여기는 우리 정글이지. 이 안에서 누리를 때려 움직임 내고 District 9 싹다 뒤집어 놔. 다 뒤집어 놔. 부정적인 시선 지워지워 뱉어. 그건 잘못됐다. 안녕히 계세요. 네. 마지막 인사? 네. 아니야.
아직 하기 너무 일러. 아직 하기 너무 일러. 예. 아직. 아, 그래요? 아직 하기 너무 일러. 민주환이 말했으니까. 그죠? 맞아요. 태영아. 잘하지, 잘하지. 아까 저희 Q&A를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뭐, 혹시 저희 관객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가 기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가장 크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잠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 저요?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팬분들 사랑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같다고. 여러분 안 더우세요? 아 근데 이게 뭐 바람이 되게 시원해서. 맞아요, 굉장히. 언니나 오빠가 불러줘도 돼? 네. 너무 좋다. 밥 뭐 먹을까요, 형? 어디서요? 아 이따가 밥으로 먹어야죠. 근데 걱정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맞아. 모르겠어요. 저희도. 먹어보고 싶네요. 저기 줄 서 계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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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스트레이키즈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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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쪽 분들도 안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앞에도 안녕. 안녕. 앞에도 안녕. 다 안녕. 이제 또 크리스네 이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와.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고 소풍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무대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네 영광인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또, 네 저희 이제 팬분들 말고도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계셔서 네, 저희를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저희는 이제 지난 10월에 스트레이 키즈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이제 데뷔를 올해 3월 25일에 데뷔를 하게 된 JYP 신인 구인조 남자 그룹입니다. 네, 맞습니다. JYP에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저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봐주세요. 네, 크게 봐주세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항상 열심히 하고 네, 더 멋있게 성장할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 네, 꼭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고!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어디 갑시다.